반갑습니다. 이정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영상 장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에 마련되어 있는 지금 홈스튜디오고요. 요즘 학교에서 이제 수업 강의를 요즘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또 온라인 준비를 하기 위한 세팅을 집에다 갖다 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앞쪽에 제가 지금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같이 좀 보시고 제가 여기 다시 앉아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설득력있게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요 공간만 제가 먼저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장비가 오늘 소개를 해드려야 될 블랙매직 디자인에서 나온 네이템 미니라는 장비입니다. 일단 연결되어 있는 전체 구조를 보면 저는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앞쪽에 보면 노트북을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모니터 두 대, 또 여기 볼 수 있는 모니터 이렇게 한 대에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키보드가 되어 있고 왼쪽에 노트북이 하나 되어 있는데 이 노트북은 제가 이제 화면에 PPT나 이런 걸 써오고 내가 갖고 있는 영상을 합성하기 위한 장비로도 얘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비에서 제가 실제로 노트북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뿌려주고 있는 장비도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OBS 스튜디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OBS 스튜디오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스튜디오를 여기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믹스는 실제로 지금 여기 오디오 믹스 두 개의 채널이 있는데 아니죠. 총 따지면 4개, 5, 6개의 오디오 믹스 채널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있는 채널을 사용을 하지 않고 별도로 GoXLR이라는 오디오 믹스 채널을 별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컨트롤을 마이크 두 대 별도로 컨트롤 하고 있고 또 사운드나 헤드셋도 별도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음소리가 저희가 필요해요. 그래서 별도로 이걸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무음이나 빗소리를 내기 위해서 효과음 등 때문에 얘를 별도로 컨트롤러로 사용을 하고 있고 오늘 설명에서는 뭐 크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되는지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구조는 이렇게 운영을 해서 지금 간단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 키보드는 지금 여기 보시면 컴퓨터가 여기 한 대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또 노트북이 한 대 있죠. 이건 PPT용으로 쓴다는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좀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컴퓨터는 이제 제가 이제 편집, 영상 편집하고 사용하기 위한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밑에 보시면 키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키보드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3대를 1번, 2번, 3번 스위치로 나눠서 한 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 장치인데 생각보다 각각의 기능 펑션 키를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집 작업을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OBS 프로그램도 여기에 지금 별도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녹화하고 중지하고 컷 편집이 지금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품을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메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 설명을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품 보시면
자, 기본적인 내용은 뭐 많은 설명에서도 들으셨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일단 입출단체 네 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지금 보고 있는 요 기본적인 비디오 카메라에 지금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가 기본 설정 카메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를 제가 클릭을 해보시면 두 번째 모니터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있는 수업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어서 이쪽에 제가 이제 필요한 자료나 내용들을 화면을 보면서 사용을 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1번, 2번에서 다시 제 얼굴을 나오게 하려면 1번은 누르면 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2번 누르면 자연스럽게 바뀌죠. 1번 누르면 부드럽게 바뀌는데, 물론 이 바뀌는 형태나 부드럽게 바뀌는 것도 컨트롤 조절이 다 가능해요. 이게 지금 기본 디폴트 값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가능하고, 만일에 제가 지금 2번을 사용을 하고 있다가 여기 밑에 조그만 형태에 나오게 만드는 거는 여기 키, 방금 제가 눌렀는 게 이겁니다. 이 온, 오프가 있는데 이 온, 오프의 내용에 따라서 각각의 형태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화면을 한번 봐볼게요. 자, 화면에 보시면 제가 누르는 거에 따라서 화면이 이렇게 상하 좌우로 바뀌는지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오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는 기본적인 어떤 화면을 얘기 드리고 얘기를 나눌 때는 이 화면에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나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 얼굴을 내야 되면 다시 여기 있는 키를 ON을 한 다음 내가 원하는 위치, 화면에서 좀 어울리는 위치에 이렇게 위치를 잡고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 기능 하나만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좀 간편해요. 그래서 전체 얼굴을 내고 싶으면 바로 또 1번을 눌러서 화면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나올 수 있도록 만들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나머지 여기 두 포트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들고 있는 카메라나 또 외부적으로 또 쓰고 있는 카메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카메라는 두 개로 DSLR하고 나머지 웹캠을 이렇게 두 개 연결해서 또 자연스러운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포트는 지금 다 꼽아놨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바로 꽂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설명 먼저 한번 드리면, 제가 사용하는 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 2, 3, 4는 1, 2, 3, 4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 뒷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1, 2, 3, 4, 그리고 1, 2, 3, 4에 관련되어 있는 위쪽에 요 기능들은 사운드예요. HDMI에 관련되어 있는 사운드 컨트롤을 여기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DSLR에 연결했다 그러면 DSLR 카메라에 있는 음성 장치에 녹화를 바로 할 수 있는 컨트롤을 여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에 보시면 마이크 1과 2가 있는데 이거는 별도의 또 오디오 단자 한 개, 두 개를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저는 지금 이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디오 장비에서는 전부 다 오프라고 다 빼놨고, 여기에서 이 장비에서 별도로 제가 컨트롤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하고 있는 목소리도 지금 이쪽에서 나오는 거고요. 제가 내리면 그래서 요 컨트롤 조정을 여기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말 그대로 영상 담당만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정을 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아까 제가 1번과 2번을 눌렀을 때 화면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화면이 우측에 보시면 오토라는 기능으로 믹스 0.5초 프레임으로 바뀌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얘를 딜레이를 시켜버리면, 제가 화면을 한번 볼게요. 화면 보이는 속도가 굉장히 좀 늦게 바뀌죠? 네, 근데 제가 다시 0.5초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오토라고, 믹스라고 되어 있고 오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번에서 2번으로 바꾸면
네, 빠르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원래 디폴트 값이 1초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딜레이가 되니까 답답해서 저는 그냥 0.5초에 이게 믹스 1번과 2번을 자연스럽게 믹스해서 보여주는 여기 보면 전환 방법이 또 있기는 해요.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눌러보면 그 다음 내가 원하는 1초 오토를 해놓고요 화면에서 한번 보면 아까 보이는 화면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죠. 네, 그게 여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 다 사용을 해봐도 얘가 제일 편해요. 제일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서 요 기능을 하는 거고 컷으로 되어 있으면 그냥 툭툭 바뀌어버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오토에 0.5 믹스를 기본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위쪽에 여기 보시면 이 키라고 돼 있고 오프 돼 있는데 이거는 크로마 키라고 된 거 있죠. 뒷면에 뭐 녹색 이미지 없고 쓰면 그 녹색 이미지는 나오지 않고 쓸 수 있는데 이 기능은 프로그램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는데 프로그램에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는 뭐였죠? 그렇죠. 1번과 2번이 되어 있을 때 제 얼굴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원하는 위치를 선택을 하시고 ON을 하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 위치가 나옵니다. 마찬가지 OFF를 하시면 꺼지고 다시 ON을 하면 내가 위치에 나오기 때문에 방송을 했을 때 제가 얼굴을 위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ON 그 외에 그냥 화면 모드에서 바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2번 화면만 송출되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카메라가 1번이고 저는 여기가 노트북을 연결해 놨기 때문에 내가 수업용 노트북으로 이제 주로 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기능들이 이게 다예요. 지금 설명드린 거 생각보다 되게 심플하죠. 나머지 스틸 기능이나 뭐 블랙 기능 이런 기능들은 화면이 그냥 이렇게 꺼져 화면에 이렇게 까맣게 되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들은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 사실은 전용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외관부터 먼저 보고 제가 프로그램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뒷면으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어서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 왼 여기가 조는 장치고요. 여기는 렌즈 연결해서 나머지 프로그램이나 기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지금 컴퓨터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비에 믹스된 화면이 컴퓨터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 아까 1번 채널이 1번, 2번이 2번, 3번, 4번 대비가 보시는 송출되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송출 화면이 실제로 모니터에서 제가 미리 보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OBS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쪽에서 믹스해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단순하죠. 오, 자, 오디오. 오디오가 두 단자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 게 네, 이겁니다. 1번, 2번 단자에 내가 오디오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고 컨트롤은 아까 보시는 1번과 2번 단자에서 나머지 컨트롤 온오프 볼륨 조정을 여기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믹스기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마 처음에 받으시면 전원 연결하시고요. 네, 그 다음 컴퓨터 연결하고 그 다음 믹스기 한 개나 두 개 정도 하나 쓰기 위해서 이 장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믹스하기 위한 거니까 최소한 두 개 정도 장비 연결해서 온, 오프를 하면서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형태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OBS를 사용을 해서 방송을 한다든지 또는 유튜브에서 어떤 녹화나 아니면 생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영상이 몇 개가 돼야 되고 HTML 포트를 좀 여러 개를 좀 컨트롤 해야 된다 그러면 어려운 장비나 좀 비싼 장비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요 장비로 심플해서 좀 심플하게 사용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써보고 정말 만족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이 장비보다 더 좀 직감적인 어떤 장비들이 나오면 저는 또 그걸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거의 한 3개 정도? 예, 3개 정도 수업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서 지금 전혀 불편함 없이 또 문제 없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 아까도 그냥 간단하게 다 보여드렸듯이 제가 장비 소개는 다 한번 해드릴 거예요. 예, 제가 아무래도 또 여러 가지 장비 다 써보고, 아, 이게 지금 방송하는데 가장 최적화됐다고 생각하고 오늘 지금 영상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영상 끝나고 나면 이제 뭐 키보드를 하든 아니면 이 오디오 믹서기를 하든 제가 쓰고 있는 믹서기의 장단점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고, OBS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아무 소리 하고 있어 볼게요. 정말 아무 소리 안 나요. 예. 그래서 그 노이즈를 좀 제거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 영상도 같이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 한번 해드리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사용해보고 아는 범위선에서는 제가 추천해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